그 금리 부분 요즘에 이제 다들 금리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들 그 기준금리가 0.5% 1%였어요. 기준금리가. 그때 우리 지금 빌딩 쪽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대출 금리가 보통 3.5% 정도가 평균이었던 것 같아요. 기준금리 1% 0.5%일 때도 대출 금리는 3%에서 3.5% 정도 금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3.5%잖아요. 그런데 지난달이죠. 6월달, 7월달, 8월달, 심지어 이번달, 9월달까지 대출 금리는 4.2에서 4.6, 4.7 정도가 지금 대출이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 개인은 아닙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법인이에요. 신설법인이기도 하죠.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대주주? 대표이사 이런 분들의 신용 등급도 중요해요. 신용도나 자산 규모도 많이 중요한 것도 맞고 그렇긴 하지만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본력, 자금력, 신용도를 봤을 때 신용도는 비슷하십니다. 개인 신용도는 아주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작년이나 올해나 그분들의 신용 등급은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출 금리는 한 1%에서 1.25% 많이 나봐야 1.5% 정도 차이가 나요. 기준금리는 실제로 한3% 가까이 나잖아요, 현재. 2.5에서 3% 나면 그 갭이 많이 줄어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계시진 않아요, 현재.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금리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너무 팽배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금리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또 하나 있죠. 기존에 지금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흔한 말로 잡아놓은 물고기죠. 그다 받으시고 계시고 이미 대출을 지금 실행하고 계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신 분들은 금리가 높아요. 기존 대출자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4%대 후반, 5%대 중반까지도 금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이 시점에선 대환을 해서 금리를 낮추시는 것도 투자 원가라고 그럴까요? 부담을 그좀 줄이시는 방법입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환 은행을 좀 알아보시라고도 해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신규 대출은 금리가 1% 정도 싸니까. 실제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 건물 투자 같은 경우는 대출 금액이 크잖아요.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표현해요. 한 2년 정도 기준으로 대부분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1년이 지나신 분들은 그렇게 중도 상환 수수료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신규 대출이 1%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대환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은행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찾아다니시면서 대환 대출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금리보다 실제로 현장에서 신규 대출 금리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지난 세미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에 대한 공포는 그렇게 지금 투자 시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에요. 언론에서 말하는 정말 공포 분위기의 금리 수준은 아니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2권 책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지 관련해서 열심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이책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실제로 이제 임장이나 이걸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관심 지역들을 찾아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